Hello guys, 라이입니다. 오늘도 알쓸신영,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영어 사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주제인데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오늘 크게 다룰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론도 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잔해가 중요한지 문해가 중요한지 이런 것도 어느 영역을 좀 발달시켜야지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영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어려서 시작을 해야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인지, 나이가 먹어서는 뭐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진짜로 많은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은이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빠 잡았어? 정말 주세요. 아빠 뭐 할 거야? 어떠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그 어린 나이에 4개국어를 할 수 있다니. 네, 놀랍죠. 많은 분들이 이 나은이의 영상을 보고 이거는 뭐 타고난 거다. 어머니가 뭐 잘하니까 뭐 나은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일단은 아빠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랑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빠 엄마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할머니와 대화를 하려면 스페인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박주호 선수가 이제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독일어를 했었어야겠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놓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그리고 한국어를 스페인어를 독일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를 영어학 이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comprehensible output이라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인풋 위주에.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팝송도 많이 듣고 뭐 20년 넘게 뭐 외국 영화를 봐도 인풋이잖아요. 다 들어도 영어를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풋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웃풋, 예를 들어서 아빠와 대화를 하려면은 뭐 인풋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주어졌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은 계속 끊임없이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와 놀거나 아니면은 엄마와 놀 때 한국어,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은이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 comprehensive output 때문에 영어가 그리고 한국어가 뭐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예로는 뭐 흔히 말해서 언어를 배우라고 했을 때 뭐 가장 많은 조언이 뭐예요? 뭐 외국인 남자친구,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라,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살아라. 이 말이 다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연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영어를 아니면은 한국어를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omprehensive Output이라는 이론이고요. 요즘에 가장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핫한 이론이니까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쓰지 않고 무조건 영어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를 써야겠죠. 물론 그 어렸을 때는 그 영어가 뭐 그렇게 뭐 거부스럽진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게 도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출되면서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사죠.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좌뇌가 중요한지, 우뇌가 중요한지, 어느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지, 네, 궁금하시죠?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은 바로 좌뇌입니다. 좌뇌가 약 한 대략적으로 70에서 80%는 어렸을 때,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뇌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왼쪽 뇌의 혈류량을 쟀더니 말할 때 훨씬 더 많이 도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뇌가 훨씬 더 좀 어렸을 때 말할 때는 좀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문장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는 있어서는 왼쪽 뇌가 많이 좀 중요합니다. 왼쪽은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수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계산력이 좀 중요하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장을 만들고 어떤 문법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단어를 어떻게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다 왼쪽 뇌가 좀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그렇다면 오른쪽 뇌는 아예 뭐 쓸모가 없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예술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을 되게 좀 더 예쁘게 하고 창의적으로 하고 되게 함축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오른쪽 뇌에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더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약간 좀 더 고차원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왼쪽 뇌를 좀 발달시켜서 빠르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손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언어를 좀 배우는데 좀 더 빨랐다. 그 다음에 왼손잡이보다 그런 어떤 실험 자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자녀한테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언어를 배우는 거는 무조건 어렸을 때 배워야 되고 어른이 돼서는 과연 배우기 엄청 힘들고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비단 언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교육학적 측면에서 어떤 것을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습득한다는 게 약간 정설입니다. 이것을 뭐 흔히 말해서 영어학 이론에서는 critical period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악기를 배울 때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좋다.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조기 교육 열풍이 부는 게 다 이 이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게 뭐 확실히 뭐 유리하긴 해요. 뭐 여러 실험 같은 걸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어떠한 소리도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이팅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을 F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10개월 된 아이에게는 뭐 F라는 발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피읍, 화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실험을 통해서 뭐 다 판정이 되는데 뭐 그 이후에는 그 능력을 잃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기재가 있다라는 게 약간 어느 정도 정설이긴 합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약간 발음적인 측면이겠죠. 뭐 발음이라는 거는 한번 굳어지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발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좀 고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학자들마다 뭐 약간 뭐 분분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5세 전후가 가장 언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어른이 돼서는 배울 수 없는 건가요? 오히려 어른이 돼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단어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독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 학습이 된 어른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뭐 발음적인 측면도 어른이 돼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고 우리 RM 방탄소년단 그 영상 아시죠? 그렇게 너무 영어 잘하잖아요. 외국에서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다 온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고 지금도 너무 잘한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해주면 쉐도잉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발음도 좋아지시고 영어도 좋아지실 겁니다. 깨알 홍보인데. 네. 네. 아무튼 마지막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했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마치고요. 알쓸 신령은 이렇게 좀 제가 영학 이론과 비추어서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바른 뭐 영어 관련 뭐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간이니까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쓸 신령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